내 사랑은 들깨뿐이야. 뿌리고, 뿌리고, 뿌리고. 자, 저희 머선님이 사실 진짜 진정한 춤꾼이거든요. 지금 나름 브레이크 댄스 뒤로 가는 거 지금. 근데 이게 흙바닥이라 잘안 보인다. 이렇게 감을 때는요, 물 처음에 흠뻑 뿌려주고 내버려 두면요, 파종이 거의 안 된대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들깨를 파종하셨다면 아마 발화가 거의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래같이 감을 때는요, 들깨 파종을요,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은 들깨뿐이야. 뿐이고, 뿐이고.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들깨 아줌마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들깨를 파종하는 날입니다. 이 들깨를 파종하는 시기는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항상 빨리 파종을 하거든요. 보통 파종하는 시기는 5월 중순경부터 이제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들깨의 꽷모가 모종으로 크기까지는 대략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들깨를 심는 시기 전, 한 여유 있게 한달 정도에는 들깨를 파종을 하셔야 요놈을 모종으로 키워서 아주심기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들깨를 모종으로 이제 아주심기 하는 시기는요, 보통 이제 장마가 오는 시점, 한 6월 중순 이후부터요, 7월 초까지도 이제 심으셔도 되거든요. 올해 지금 비 소식이 전혀 없어서 가뭄이 지금 심하고 있어서요, 들깨를 파종하실 때도 비 소식에 맞춰서 씻개만 뿌려주면 정말 파종이 잘 되는데요. 비 소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들깨 아줌마는요, 이렇게 저희 머스님이요, 지금 들깨 파종할 곳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 어느 정도 물을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들깨를 또 파종한 다음에 물을 흠뻑 뿌려줄 생각입니다. 들깨를 파종하실 때는요, 밥 만들기 하실 때는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는 밥 만들기 하실 때 퇴비나 뭐 미끄럼 이런 것들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들깨는요, 안 하시고 들깨를 파종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메마른 땅이라서 영양분 1도 없다 그러면 아주 퇴비를 조금 넣으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들깨를 파종하실 때는 퇴비를 넣지 않고 비료를 넣지 않고 파종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파종을 하고 나서 이게 새떼들의 습격을 옴팡치게 맞아서요. 사각막을 덮어주시면서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들깨의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싹이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 사각막을 이제 걷어주시면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들깨를 파종하시고 이제 수분 관리는요. 보통 다른 모종들은 키우실 때그 흙이 마르지 않게 수분 관리를 자주 해주면서 모종을 키우시는데요. 들깨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옴팡지게 물을 흠뻑 주고 나서는요, 따로 물 관리를 주지 않으셔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메마르고 가물다! 그러면 파종하시고 나서, 저도요, 들깨를 파종하면서 이렇게 비안 오고 물지면서 파종한 적이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옆에 우리 고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감을 때는요, 물 처음에 흠뻑 뿌려주고 내버려 두면요, 파종이 거의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3일은 네. 계속 물을 안 마르게 주의한다고요. 3일 동안에 파종을 한 들깨에 물을 뿌려주시는데 가장 좋은 건 아침, 저녁 두번 정도 3일 동안 뿌려주시면 가장 좋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을 뿌려주시더라도 아침보다는 저녁에 뿌려주시면 그 수분기가 밤새 또 있어서 금방 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일 정도는 아주 물을 열심히 주셔야 들깨를 잘 파종을 하셔서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저도 지금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만 물을 흠뻑 뿌려주면 파종이 잘될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물안 주고 물 뿌리면서 키운 적이 처음이라 또 오늘도 꿀팁 하나 배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마냥마냥 내비두시면 모종이 짱짱하게 클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셔도요, 모종이요, 키만 크고 웃자를 수가 있어서 마디가 길어집니다. 모종을 키우실 때는 수시로 물을 주지 않고 들깨 모종을 키우시면 되세요. 자, 들깨를 파종하실 때 그러면 들깨 양이 또 얼마큼 필요할지 필요한지 또
초보 농부님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요거는요, 수치적으로 여기서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한 300병 심는다 그러면 양손으로 대략 한 주먹만 갖다 파종을 하셔도요, 아주 심고 남아서 또 묻혀 뽀까뽀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가 300평 정도다 그러면 양손으로 그냥 한 주먹 정도만 이렇게 파종을 하시면 되시고요. 파종하는 방법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흩어뿌리는 방법인데요. 이 깨가 워낙에 씨알이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렇게 흩어뿌리는 게 아니라 이 들깨와 함께 흙이나 아니면 들깨와 함께 모래를 섞어서 1:1 비율이든 이렇게 흙을 섞어가지고 파종을 하시면요, 조금 더 한 곳에 몰리지 않고 파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파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희도 작년에 뭐 줄파종도 해봤고 이렇게 삼파로 흩어뿌리기도 해봤지만요, 정말 이 손 기술이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 깨가 촘촘히 올라올 수도 있고 듬성듬성 올라올 수도 있어서요. 이게 촘촘히 올라오게 되면 그냥 서로 막 올라오려고 아주 기를 쓰고 올라와서 얘네들이 좀 웃자라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요. 뿌리는 둥 마는 둥 요 기술은요, 저희 머스님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흙을 섞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지구산 깨부터 저희는 이번에 세 가지 종류의 들깨를 심을 생각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번에는 들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함량이 좀 높다고 해서 기름 함량과 수확량이 좀 많다고 해서요, 들샘을 한번 처음으로 또 심어 볼게요. 자, 대략 제가 아까 1:1이라 그랬는데 저희 신랑이 거의 한 3:1 비율로 흙을 섞었네요. 요거는 자기 마음껏 하세요. 아까 1:1이라 그랬는데 거의 저희 모스님은 뭐 흙하고 비율이 한 3:1 되는 것 같아요. 자, 섞어. 자, 이렇게 쉐이크 섞어줬습니다. 깨가 어딨어? 하나도 안 보여. 아, 잘 보여 보입니다. 여기에요, 깨가 있어요. 정말 뿌리는 둥 마는 둥 해야지 한 곳에 몰리지 않거든요. 자, 손 기술을 보여주세요. 요번엔 또 얼마나 잘 뿌려질지. 여보, 내가 노래 불러줄게. 내 사랑은 들깨뿐이야. 뿌리고 빨리 노래 맞춰서 뿌려줘야지. 근데 저도 1년에 한 번 하니까. 아, 1년에 한 번 뿌리니까 자신이 없어 지금. 이걸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게 할 때마다 자신이 없지. 다 뿌릴 때쯤 이제 감이 와요. 그분 끝나. 자, 내 사랑은 들깨뿐이야. 뿌리고. 아, 이 노래가 아주 적절하게 딱 맞네. 들깨뿐이야. 오, 좋아. 스냅이 나르. 근데 어깨에 목이 긴장되셨어요. 자, 이렇게 뿌리는 둥 마는 둥. 뿌리는 둥 마는 둥. 흙이 뿌린지 깨가 뿌려지는지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저희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저는 비도 안 오는데 비옷을 더 입었어요. 추워가지고. 아, 요즘에 아침 기온이 일교차가 너무 있어서 작물들도 제대로 얘네들이 몸살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얼마큼 잘 뿌려졌나 볼게요. 여보, 깨를 찾아야 되잖아. 오, 뿌려졌다. 여기 깨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도요, 깨가요. 요거도 있고. 뿌려졌네요. 오, 여보, 중간중간 잘 뿌려졌어요. 자, 이번 깨는요, 작년에 기름 짰을 때 토종 깨인데요. 토종 들깨라 씨알이 되게 작아요. 근데 되게 기름 짰을 때 기름이 많이 나왔던 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파종하려 합니다. 쉐이크. 자, 이번엔 요 깨는 저희 머스님이 좋아했던 깨예요. 기름이 잘 나온다고. 근데 이제 토종들깨도 이제 깨가 잘 엉근 거에 따라서 기름 양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작황은 깨가 얼마나 잘 엉글지 또 기대가 되면서 뿌리 들깨를 또 파종하게 되네요. 얘들아 잘 커랑. 저희가 지금 원래 고를 들깨 파종하실 땐 굳이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파종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참깨밭을 여기 옆에 이제 참깨를 심을 거라 두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두둑 위에 그냥 지금 파종을 그냥 하느냐고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두둑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하는 거고요. 파종하실 때는 굳이 두둑 없이 평평하게 있는 땅에다 파종을 하셔도 되세요. 자, 이번엔 작년에 제가 소개 영상에 좀 소개시켜드렸던 다육들깨인데 올해 다육들깨는 그냥 조금만 심을 거예요. 사실 기름 함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고 일반 깨랑 똑같아서 그래도 올해도 한번 심어보고 작황 상태가 어떤지 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조금만 심어보고요. 이거는 아까 토장들깨보다는 씨알이 조금 색깔이 짙고요. 알은 조금 더 큽니다. 자, 저희 머선님이 사실 진짜 진정한 춤꾼이거든요. 지금 나름 브레이크 댄스 뒤로 가는 거 지금. 근데 이게 흙바닥이라 잘 안 보인다. 자, 이렇게 들깨 파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뿌리고 나서는요. 이제 갈키로 이렇게 흙을 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위에다 흙을 뿌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방법을 할 거예요? 아, 갈키로 하면 안 돼요. 갈키로 하면 안 돼요. 좀 갈키로 하면 오히려 네. 더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버려요. 지금 열심히 흩어 뿌려놨는데 네. 또 요거를 흙을 덮겠다고 갈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한 곳에 다시 몰립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그냥 흙을 새로운 흙을 위에다 뿌려주시면 되세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모종이 잘 파종이 되더라고요. 네. 자, 깨를 파종하시고 나서는요, 흙을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주세요. 자, 물을 먼저 주시고 흙을 덮게 되면, 이제 깨가 또 잘 뿌려졌던 게 또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게 되니까요, 흙을 먼저 뿌리시고, 그 위로 물을 뿌려주시면 되세요. 자, 들깨를요, 파종하시고 나서는, 자, 물을 옴팡치게 흠뻑 주셔야 돼요. 지금, 워낙에 날씨가 가무니까요. 이게 겉만 살짝 물이 뿌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파도 그래도 깊숙하게 쭉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물이 많이 안 들어갔죠? 흠뻑 물을 주셔야 모종이 파종이 또 잘 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나선 차각막으로 덮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물을 아주 흠뻑 뿌려주고 차각막까지 덮었습니다. 아, 진짜 비소식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요. 물을 주실 때 이제 물이 젖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흙을 흘커보세요. 그 속까지 물이 흠뻑 적시도록 물을 아주 흠뻑 주셔야 되는 거 그렇게 하셔서 파종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 두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둑을 만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는 옆에 참깨를 여기 이제 파종을 하려고 두둑을 만든 김에 그냥 그 위에다 파종을 해서 두둑이 만들어졌지만 그냥 평밭에 평평하게 하시고 파종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도 들깨 가진 여러분 이렇게 들깨 파종하는 시기에 맞춰서 들깨 파종도 잘 하시고요. 또 모종도 짱짱하게 키워서 조만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